안녕하십니까. 춘천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홍천과 춘천에서 확진자 7명이 발생했습니다. 확진자 5명이 나온 홍천에선 자가격리 중에 1명이 확진됐고 나머지 4명은 대형 리조트에서 종사하는 직원들로 확인됐습니다. 춘천에서도 홍천 대형 리조트에 근무하는 직원 1명과 대전 확진자의 접촉자 1명 등 모두 2명이 확진됐습니다. 지난 20일부터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는 홍천의 리조트에선 현재까지 객실 청소와 세탁 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 등 13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춘천시는 지난 5월 25일까지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한 864가구에 7억 6,9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로 입원이나 격리된 사람 가운데 방역수칙과 격리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에 지급됩니다. 지급 기준은 입원과 격리기간 14일 이상의 경우 한 달분을 지급하고 14일 미만은 하루 단위로 계산합니다. 14일 기준 1위는 47만 4,600원, 5위는 149만 6,700원입니다. 춘천시는 추가 지급 대상자인 900가구에 대해 적합 여부를 검토한 뒤에 지급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자 강원도가 오늘 긴급회의를 갖고 취약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다음 달 8일까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내수면 물놀이 시설과 대형마트, 콜센터와 관광숙박시설, 야영장과 결혼식장, 장례식장과 목욕탕 등입니다. 또한 합동점검반과 별도로 오는 8월 2일부터 8월 13일까지 2주간 시군의 거리두기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가족 간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농촌여행지 27곳을 추천했습니다. 춘천 헬로토마토와 해피초원목장, 홍천 열목어 마을, 곡산농원 등 치유농장과 맑은 숲과 계곡에서 명상 트레킹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일부 농촌 교육농장에선 동식물 교감과 꿀벌 등 여러 주제로 가족 단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오늘부터 23일까지 도내 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진로 설계 전문 교육과정인 청소년 인생학교 방학 중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농촌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와 연대한 프로그램을 비롯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부, 미리 가본 대학 등 진로와 삶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강의가 제공됩니다. 참가 신청은 청소년 인생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면 되고 현재 다음 달 프로그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춘천이었습니다.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어제보다 27.98포인트 오른 3243.89포인트로 코스닥은 9.55포인트 상승한 1051.58포인트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